당신 아버지 때문에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내 어머니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그 괴물 같은 남자가 땅 문서를 돌려주겠으니 우리 엄마가 직접 찾으러 오라고 했대요. 저녁밥 먹으러 반신반의하면서 엄마는 오라는 곳으로 갔죠. 그러나 그날 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새벽 빈손으로 돌아온 엄마는 대들보에 목을 맸은 아버지한테 발견됐죠.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짐승이었어요. 알겠어요? 당신 아버지는 짐승이었다고요. 짐승! 내 어머니를 겁탈어. 그날 밤 우리는 고향을 떠났고 엄마는 영영 말을 잃고 말았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변했어요. 날마다 술 마시고 엄마를 때렸어요. 더러운 년이라고. 그러나 엄마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대들지 못했어요. 허구한 날 그런 꼴을 보면서 난 자랐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짐승 같은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그랬는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그렇게 쉽게 용서라는 말이 나오나요? 아버지. 이동감? 나 없어요. 안 믿는데.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이죠. 아, 자네 같으면 충격이 없겠는감? 아, 느닷없이 멀쩡한 땅을 내놓으라는디. 충격이 어디에? 누가 이 숲을 내놔라. 그래 보이소. 내 같은 엄마 거품 푸고 나 자빠집니다. 그럼 그래. 이 핫도락하는 일제치가 관리하는 기라야. 이 미나토도 치면 안 돼. 장소장 그 사람 올해 토종 비결이 어떡한데. 그냥 하는 일마다 꼬이고 비틀어지는지. 참 심히 안타깝구먼. 아, 그나저나 이 마담 그 여자 그저기 대단하긴 대단한 여자네요. 뭐가? 아, 따지고 말이오. 자기 아버지도 노름꾼이잖이요. 그거 그냥 떠들어대는 것도 그렇고 30년 전에 넘어간 땅 찾겠다고 그냥 설치되는 것도 그렇잖이요. 나 왔어 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장 소장님 충격 크셨을 거예요. 잘 좀 위로해 주세요. 자기 땅 자기가 찾겠다는데 그게 뭐가 대단해요. 당연한 거죠. 안 그래요? 아유, 그렇긴 그렇네요.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미나토도 치면 안 된다는 말씀. 감동적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럼 수고들 하세요. 예. 언니 수고하세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나저나 장 수장님 큰일 났네, 예. 저는 야시한테 걸렸음 끼네, 예. 아이고, 마. 쟤는 모르겠다. 여보세요. 어머, 언니. 네, 정다랑입니다. 네, 커피 두라고요. 네, 배달 안 된다고요. 네? 네. 네, 저 죄송한데요. 지금 배달이 안 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언니, 왜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쯤 편히 쉬고 싶어. 너희들도 바람도 쐬고. 언니, 뭐라고? 내가? 아, 예. 사장님은 아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수원 살 사람은 소개시켜 달라고요. 참 그 곤란하구만. 아, 자양 이모하고 그 땅 사이에 시비가 있는 모양인데 내가 끼어들 수가 있나 더 이상? 아이, 사장님도 아 그건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30년 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땅을 이제야 돌려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글쎄, 어쨌든 난 지금 회사 설립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장부장이 알아서 해. 어차피 장부장 땅 아닌가? 아 미치겠네 정말. 아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다른 데도 못 팔아먹게 하냔 말이야. 야 니네 몸 왜 그런다냐? 아 자양 이 실장 연락 없었나? 왜 노려보냐? 아 야 어디가? 이것도 좀 씻고 가라니 그러냐? 아유 안 돼요. 저 우편물에 고춧가루 묻으면 안 된단 말이요. 아이고, 여러 번 잘 쌌어 이렇게. 아유 글쎄 저 이 물건 실는 거 불법이라니까. 이 썩을러. 엄마하고 자식이 하고 그냥 법은 뭐 너를 죽으려면 법이냐? 아니 난 뭐 몰라. 아이, 싫어, 싫어, 싫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남의 땅 공짜배기로 먹는 사람들은 인사도 어른들이 먼저 해야 하는가 보다. 네? 언니. 야 나는 그냥 다방 건물까지 공짜배기로 내놓으라고 할 겸씩 그냥 무서 죽겠다 야. 뭐라고요? 아니 언니. 야 너 얼른 배달이나 가 썩을 놈. 자고로 말이야 흰옷 입고 그 짜장면 옆에 가지 말라고 했어. 너 물들까 겁나 죽겠다. 얼른 가라 얼른 가 얼른 가. 아이고 아이고 참. 서가시네 버르장머리 없이 인사성 없는 건 좋게 봐라. 아이고. 아이고 참 언니. 저 개인 서명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준수 씨 안녕. 어? 어. 야 근데 네가 웬일이냐? 웬일이긴 준수 씨 보러 왔지. 준수 씨 사무실에서는 뭐해? 어쩐 일이신가? 이게 빈손인데 오늘 휴업이신가? 아, 어머 참 깜빡했네. 저희 미래 과수원 주인은 어디 갔지? 과수원 주인? 왜? 나도 모르지. 마담 언니가 좀 데리고 오랬으니까. 나갔는데? 어, 나왔나? 예, 잘 나왔습니다. 아, 보시죠. 금사건설 주식회사 주권 5,000원. 야, 이거 근사한데요? 이거 팔 거예요? 그럼. 그럼 저도 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살 수 있지. 그럼 우선 저 두 장만 주세요. 됐네 이 사람아. 가서 자기나 찾아봐. 헉! 여동생인데 자기가 찾지 왜? 어! 배달아빠! 배달아빠! 잠깐만. 어이, 왜 이리요? 저 다방에는 우편물 없이요. 연세점에 우편물 있어서 그렇게 매일 가시나? 아니요, 아니요. 이건 난 나요. 아유, 순진하게. 아저씨 짝사랑하죠? 도수씨 여동생? 짝사랑? 에이, 난 짝사랑 같은 거 아니요. 그럼 손이라도 잡아봤어요? 어머, 저기 그러면 이것도? 아이, 그건 아직 안 해봤어. 그걸 아직 안 해봤다고? 그럼 이거는? 아유 왜 이래요? 나 갈게요. 아니 잠깐만요. 아유 왜 나 바쁜데 자꾸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혹시 봤어요? 오자희 씨? 우리 마담 언니 조카 말이에요. 아 도수 이거 아까 저쪽으로 가던데? 도수 씨 그거 아니에요! 어휴 내가 진짜 으이씨. 하필이면 그 개구리 안 있어. 저기 그 눈도랑에 그 산책 나갔다가 설나가는 거야. 그 황소병이었나 봐. 그 자칫하다가 허리 다칠 뻔했어요. 아버지. 네. 저 많이 생각해봤어요. 저라도 그런 식으로 빼앗긴 땅을 다시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노름비 때문에 땅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게? 아버지, 전 정다방 사장님 이해가 돼요. 응? 이거 제 적금 통장이에요. 1,000만 원짜리인데 넉 달만 더 보면 만기예요. 지금 당장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대박. 아버지, 이걸로 해결할 순 없을까요? 서로에게 상처 안 주고 자존심 안 상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도연아. 아버지만 믿을게요. 그런 당신이여. 어이. 알뜰한. 아이, 이 무슨 일이고? 당신이 모르는데 내가 어쩌는 겨? 응, 그거 맞다. 아이, 검사에도 이런 나가 있었나? 좋구만. 아버지! 아버지도 이런 데를 나오시네요. 아, 안 그러나. 이런 자리 마련하신 거 보니까 일이 잘 해결됐나 보죠? 아이, 그럼 그렇지.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저 자유무가 괜히 그런 소리. 오빠. 아, 뭐 하시나? 빨리 안 들어오고. 무슨 일이야? 언젠 오지 말라고 난리더니. 너희는 좀 나가 있어라. 예? 예. 또 담배. 모자이, 너 이모 말 똑똑히 들어. 이미 알고들 있겠지만은 시방 우리는 아주 희한 지경에 처해 있다. 예비도 어찌할 지 갈피를 못 잡는 게 사실. 아, 아버지. 네 할아버지께서 잘못하신 게 사실이야. 그 노름비 술다가 남의 생목숨 같은 땅을 빼앗는 것은 입이 열 개 있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게요. 뭐 물론 그때 세상은 험악한 시절이었다 하더라도 뭐 내가 알았으면 뭐 틀림없이 말렸을 게. 그러나 뭐 다 지난 일. 어찌 됐든 아버지의 잘못은 곧 자식의 잘못이며 뭐 반대로 자식의 잘못은 아버지의 잘못이라는 게 내 생각이. 아버지. 아버지 설마. 아니야. 도연아. 이게 뭐야 아버지? 장도연?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원? 도연아. 이 애비는 네 마음이 고마운 게. 이거 받아라. 이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세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게. 뭐? 나 혼자 먼저 떠나라고? 왜? 너 친구 집 있다고 했지? 이모가 그 친구 한 달치 방세 대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모. 이모 말대로 할 거지? 금사개발도 당장 관두고. 도대체 왜 그러는데? 알잖아. 이모 여기서 할 일 있어. 그래서 내가 있으면 안 돼? 자희야, 이거 이모 일이야. 그리고 이번 일은 우리 자희가 그냥 모르는 척 해주면 좋겠어. 알겠지, 이모 마음? 자희야. 아버지, 그럼 도대체 어쩌실 거예요? 아예 다른 곳에 팔아버리자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미적미적 걸릴 필요 없잖아요. 오빠. 왜? 그새 마음이 변했냐? 나 마음 안 변했어. 아, 자자, 그만들어. 이 좋은데 와가지고 살라는 게. 다른 물주 알아볼게요. 전 하루가 급해요, 아버지. 그 우리 식구들끼리 이런데 앉아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몇 대만이냐 이게. 자주 이런데도 오고 그래야 하는 건데. 이 집에 이게 뭘 잘하냐?
전 먼저 일어나겠어요. 이거 가지고 와라. 내 다 안다. 너희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하나 이번 일은 이 애비가 할 일이. 제발 부탁한데 더 하려고 하지도 말고. 말 것도 없어. 이번 일 끝날 때까지만 앞지가 보관해 주세요. 아,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구만. 아버지, 뭐 드실래요? 자네나 많이 드시게. 그럴 순 없어. 이모도 곧 정리하고 따라간대잖아. 오기 싫네 억지로 끌어다 놓더니 이제 와서는 억지로 나가라고? 자희야, 진작에 가라고 했으면 갔지. 근데 이제 와서 가라는 이유가 뭐야? 그럼 이제 와서 못 가겠다는 이유는 뭐야? 이모 도대체 왜 그래? 너 이모가 그렇게 부탁하고 얘기하는데도 모르겠니? 그래 좋아, 가라면 갈 수도 있어. 그치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도수 오빠네랑 이런 이상 난 절대 갈 수 없어. 뭐라고? 이모가 이상하잖아. 난 이모를 이해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래. 너 그깟 녀석 때문에 이모를. 도수 오빠 함부로 말하지 마. 뭐? 얘 자희야! 자희야!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야! 야!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이모가 나보고 서울로 돌아가래. 뭐? 그래서 뭘 했어? 모레긴 간다고 했지. 야, 지금 가면 어떡해! 아, 정말 미치겠네. 야, 네 이모 점점 왜 그런다냐? 이모가 왜? 아유, 우리 아버지만 아니면. 아니면? 관두자, 관둬. 그렇겠지.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그래서 나도 서울 간다고 그랬어. 뭐? 그래, 가라, 가! 어차피 언젠가는 갈 줄 알았으니까! 야, 자희야. 너 우니? 오자희! 그런 말이 어딨어! 알지도 못하면서! 나보고 가라고! 오빠까지 안 하면 난 정말 어떡해. 검사 주식회사 주고. 아따,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오? 이것이 주식이라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이 주식회사 금사건설의 주권이죠. 주권? 예. 액면가는 비록 5,000원이지만 크기는 수표보다 큽니다. 아, 또 정말 그러네요, 성님. 아, 이 실장 뭐 하나? 아, 예. 자, 이 다 구경하셨으면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직 이걸 소유하실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 아, 이런 걸 금고 속에다 한 10,000장쯤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0장? 5천만 원 출자를 하면은 이 주권이 10,000장인데 5천만 원. 한 주당 1,000원씩만 올라. 쓸데없는 소리. 이 그나저나 사무실을 다시 옮겨야겠는데 혹시 추천할 만한 데가 없겠습니까? 사무실? 곧 창립총회인데 총회 하고 나면 바로 사무실을 옮겨야죠. 이 대표 이사실도 꾸려야 하고 이사 감사실도 마련을 해야죠. 이 두 분 중에 물론 어느 분이 이사가 되고 어느 분이 감사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이사 감사. 아, 저는 창립총회를 다들 출자한 이후로 미루고 싶은데 서울 쪽 발기인들이 서두르는군요. 창립총회 당일까지만 출자금을 준비하시면은 발기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사장님.
난 저 우체국에 적금 든 게 있으니까 간당간당하니 맞출 수 있겠구만. 아, 그치.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말이오. 우리 정 시방 사채 널어놓은 거 말이오. 마누라가 그냥 싹 걷어모는 중이구먼요. 어, 그거 잘 됐구만, 오이사. 아이고, 요거 저 그치 비밀이오요, 양 감사님. 비밀. 뽑아봤나? 예. 아, 예. 그동안 지출한 경비 말이죠. 예. 이 실자. 예. 아, 죄송합니다. 저 장부 보여드릴까요? 아니야. 대략 얼마나 되던가. 예. 그 제일 큰 게 조감도하고 모형 그리고 삼거리 화단 공사인데 다 포함해서 2천 미만입니다. 아, 먹구장 거 포함해서. 그래. 좋아.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고. 예. 어쩐 일이세요? 바쁘실 텐데. 이 여사의 근황이 궁금해서요. 고맙군요. 이 여사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말로 장소장 땅을 생으로 집어 삼킬 생각입니까? 왜요? 그게 가능하다면 저도 좀 배워보고 싶어서요. 정말로 건설에서 차린다면서 사기칠 생각이세요? 아이, 여사. 그러니까 피차 서로의 영역은 인정해 주기로 해야죠. 프로답게. 바라던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협조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일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 여사는 물론이고 조카도 저와 함께 다치게 됩니다. 최후 통첩이군요. 하나 더. 하나 더. 날 좀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쓸모가 있다는 말 같아서 반가운데요. 그럼요. 아직 쓸모가 많죠. 겨우 이 갓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야단들인가? 오빠한테는 이 갓선이 뭐야? 하긴 돈으로 보이겠지. 우리 이모한테 뭘까? 과거? 추억? 우리한테도 추억이야. 우리 엄마 여기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이곳이 도연이한테는 엄마, 아버지한테는 아내. 그런 거지 뭐. 오빠는? 나? 나한텐 돈이라며. 사업미천. 나한테는 뭘까? 뭐긴 골칫덩어리지. 말을 해도 꼭.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정말? 오빠가 우리 이모 좀 만나봐라. 조상님들 일은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든지 빌든지 해서 어떻게 해결 좀 해봐. 정말 이러다가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 되면 어떡해. 로미오와 줄리엣 좋아하시네. 야, 너 그거나 읽어봤어? 지금 그게 문제야? 아, 정말 나 서울로 쫓겨가면 어떡하지? 오빠도 갈 거야? 글쎄, 가봐야겠지 뭐. 가면 퍽이나 이모가 오빠 만나게 그냥 놔두겠다. 차라리 아프리카로 시집 보내버리려고 할걸? 아유, 이렇게 조그만 가수원 하나에 무슨 사연이 그렇게도 복잡한지. 그러게 말이야. 땅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괜히 야단이야. 딴 생각하지 마. 고맙습니다.
난 다 알아. 도연이 네가 짝사랑한다는 거 다 알아. 네가 과수원도 짝사랑하고 아버지도 짝사랑한다는 거 나 다 알아. 괜찮아 오빠.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마. 나 말이요. 싸웠어. 정다방에 서양이라고 있는데 그 서양이 내가 도연이 널 짝사랑한다고 하잖여. 그래서 난 짝사랑이 아니라고 하면서 싸웠어. 낮에는 해와 같이 밤에는 별과 같이 내 마음에 빛이 되어 내 곁에 있어줘요. 이 세상이 아니 양쪽 집 종업원들이 다 모여서 뭔 니사이틀이야. 연장이 나오셨습니까? 분위기 팍도 못 나고 하필 한참 올라갈 때 들으면 웃잖아. 앉으시서 마저 불이 킨키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사람이 그런 못 쓰는 것이요. 아 옆집은 시방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저 그 시기언디 말이여 그 입에서 노래가 나오냐고. 아 옆집 누구야? 아이고 누구긴 누구예요. 옆집 저 달근 시내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냥 그 보급소를 텅 비워놓고는 하여튼간에. 아 그나저나 너희들 둘은 어째서 여기까지 나와서 있냐? 그 잘난 마담한테 쫓겨났냐? 쫓겨나긴요. 뭐 우리가 쫓겨날 신세라도 되나요? 그냥 이리 차면 이리 차이고 저리 차면 저리 차이고. 에휴. 언니. 지가 여기서 일을 할 때였었죠.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게. 한갑도 채 못 넘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구만. 그래서요.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사람 얘기하려고. 날 불러냈어요? 이 여사. 오늘 제 자식을 불러놓고 부모의 잘못은 곧 자식의 잘못이요. 자식의 허물은 곧 부모의 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머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제가 사죄를 하겠습니다. 제가 빌겠습니다. 빈다고 없어질 한은 아니지만서도 제가 제 아버님을 대신해서 빌도록 해주십시오. 이보세요, 장 소장님. 이젠 아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알참인가요? 아니옵시다. 우리 어머니 당신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 그런 꿈 같은 말씀 마시고 그 땅이나 내놓으세요. 이어서 이제 와서 극강 가수원 100개를 준들 뭐하며 1000개를 준들 뭐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땅 내놓으세요. 우리 엄마 발 앞에 내놓으시라고요. 여사. 저한테 뭐 기대하지 마세요. 내 마흔 인생에 남은 건 도끼뿐이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그 땅 빨리 내놓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 더 흉측한 소문 퍼지기 전에. 여사.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낭비하시는군요. 이어서.
위원장이고 나발이고 사람이 희도희도 참말로 넘어오는 것만 그려. 네? 아이 어쩜 남정네를 말이여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말이여 우연히 봤는디 말이여 멀쩡은 너무 딱 말 덮치는 것도 모자라갖고 사람을 그렇게 모질게 대하면 쓰간디? 응? 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여. 더군다나 그냥 안 여자가 그냥 남정네를 갖다가. 어머, 훔쳐보시는 게 취미신가 보죠? 그만 가셔서 반죽이나 하시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분수를 알아야지. 뭐시라고 있어? 뭐시라고 있어? 아니 심아, 뭐라고 있어? 분수라고 있어? 그러게 왜 남의 일에 참견이에요, 참견이? 아니 노름쟁이 딸은 뭐시 그렇게 대단한 분수길래? 뭐라고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노름판에서 말이요. 돈을 딴 사람만 나쁜 사람이고 돈을 잃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요? 똑같이 방석 깔고 앉았으면 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요. 아이고 나는 그냥 누가 알겜시 노름쟁이 딸이라는 거 알겜시 그냥 어? 추잡스러워서 정말로 입도 뻥긋 못 오고 댕기겠구만. 그냥 온 동네 막내 댕기면서 그냥 어? 떠들고 댕기고 거기다가 뭐 남의 딸까지 먹었다. 아이고 시상해. 나가요. 당장 나가. 빨리 당장 나가요. 나가긴 내가 내 건물에서 어찌 나가겠어. 나가고 잡으면 그대가 나가. 예? 뭐라고요? 아니 저기 아줌마 좀 참으세요. 예? 예? 아니 말리지 말아요. 재밌는데 뭘. 아니, 저기 아줌마 사장님 일단 나가세요. 예? 아이고 나, 이거 놓아봐. 어디서 그냥 굴러먹던 것이 굴러들어가고 그냥 온 동네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래요 그냥. 뭐? 굴러먹던 거? 그만 참으세요. 아니 아줌마 참으세요. 어? 길을 막고 물어봐. 그쪽에서 자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말이여. 어? 조용한 동네에 들어와서 쉬졌고 말이여. 어? 엉덩이에 꼬리치고 그것도 부적이 갖고 가만히 있는 달근 씨를. 어? 이거 쉬졌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어? 뭐라 그랬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래 먹고 살려고 나 물장 사고 억울하게 뺏기딸 찾으려고 그런다. 왜 근데 뭐가 잘못했어? 그것이 바로 도둑년 심보라는 것이다. 왜? 뭐라고? 도둑년? 아이고 참으세요. 비켜! 내비둬봐요. 사람도 치는 모양인데 그냥 자빠진 김에 목돈 좋게 쉬어보게. 모르면 잠자코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살치고 난리야? 아니 당신이라고 있어? 아니 이 심보란 것이 말이야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개비네 이거 참말로. 에이 네가 좀 말이야 여자 아이가. 아이고 마 성님 참을 수 있어. 참는 게 최고라 얘. 아이고 자 그만합시다. 이게 뭐야 동네 시끄럽게. 이 애들도 보는데. 야 아, 제가 지금 말이야 여러 말 할 것 없어. 이 순간 다방 빼. 위약금께나 내놔야 할걸? 하 위약금? 위약금 아니라 위약금 할아비를 내라기도 낼 텐게 당장에 삐야. 응? 이 박군녀 말이여 다방여자 위약금 정도는 내가 의향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여. 이? 뭐? 다방여자? 아이고 와이라 너. 자 이제 끝났습니다. 다들 들어가 있어. 아 자. 위원장께서 참으셔. 우리가 다른 건 못여도 나의 값은 허자고. 이? 앞으로 말이여 내가 한 번만 더 설쳐댔다가는 말이 내가 사생결단을 낼 텐 게 그런 줄 알아. 이? 깔지 마. 뭐? 뭐라고 지금! 에이 이 여사 참으셔. 아이고 봐줬더니 말이 나은 줄 알고 있어 저기 지금. 야 모시고 들어가라. 자 끝났다. 뭐라 들어가! 뭐 구경 났어? 언니. 아줌마니. 아이고 썩을 놈 애미가 한참 싸울 때는 코빼기도 안 붙이더니. 아니 왜 그랬슈? 왜 그러긴. 야 너가 아버지한테 그 여자가 하도 심하게 하길래 말이야 내가 버르장머리를 말이야 고쳐놓으려고 했는데 사사건건이 달근 씨하고 나 사이를 말이야 해방을 놓더라 이 말이야. 예? 아니요. 아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둘이 같이 왔냐? 이 비밀이요. 비밀? 아니 너희들이 비밀 있는 사이요? 아이고 지금 비밀이라니까 자꾸 그러네. 원래 이 아들 말하는 것 좀 보소. 암만 온우이나 마찬가지인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저희 아버지는요? 응? 글씨. 아이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 네? 마 한판 붙어보세요. 정다방 이마람하고 예 용궁장 이 원장님하고 예. 왜? 아마 형님 때문인갑대.
아이고 말도 마이소 겁나 대. 아, 어쩐 일들이셔? 어쩐 일이 아니라 어쩔 끼어. 뭘 어째? 물론 당사자인 자네 얼마나 괴롭겠는가. 하지만 뭘 해결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아 그러게요. 아 저기 성님 과수원 땜시 말이요. 온 동네가 그냥 시끌벅적하다니까요. 달래게. 그저 여자하고 장작부름 달래야 한다고 안 했는가? 아니면 말이요. 법에 호소하시든지요. 그저 공갈 협박죄 그냥 콱 쳐놔버리세요. 그 하나만 한 소리 하지 말고 야 차넣기 전에 그만들 가보자. 아이고, 이 마침 여기들 다 계셨습니다. 저 장 선배님, 축사 하나 하셔야겠습니다. 아, 두 분 이혼께서야 물론 알아서 하실 테고요. 축사? 아 물론 전에 화단 준공식 때는 훌륭한 즉흥연설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좀 규모가 다른 일이라. 왜? 화단 얼어내고 아주 빌딩 세우시나? 원농남도. 아, 금사 건설 주식회사 창립총회입니다. 그때 내빈으로 좀 축사를 해주셨으면 하고. 에이, 이놈네. 창립총회? 아, 예. 거창하게 할 생각입니다. 저 기업 홍보 효과도 겸해서. 아, 그럼 그 시기 우리들도 그냥 이거 연설해야 하나며? 아, 연설. 아, 임원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 연설? 축사를요? 예.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마담, 아, 저, 이 여사님께서 해주시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울 거라고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좋아요. 대신 축사 원고는 그쪽에서 준비해 주세요. 예? 아, 예, 뭐, 그렇게 하죠. 그만 가보세요. 아버지! 응. 아가씨, 내 이야기 잠깐 하고 싶은데, 뭐 잠깐이면 돼. 가봐. 저, 아가씨께서도 그 저간에 돌아간 사장은 대충 알고 계시겠죠? 말씀 낮추세요. 아니, 저 답도 없는 저놈을 이쁘게 봐주시는 건 고맙지만 하는 게. 어쨌거나 그 아가씨네하고 악연 아닌 그 악연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그 어찌 알고 계시는지. 전 그냥 할아버지들끼리 화투하시다가 뺏고 뺏겼다고. 나 저 아가씨 이모님께 사과했습니다. 그 좀 전해주시고 그래 내 진심이었다고. 그리고 아가씨하고 아가씨 이모님께 내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스러워하더라고도. 해주시고 그래.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그 어른들끼리의 문제니까 아가씨께서도 더 깊이 알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뭐 생각도 들고. 이모님께 잘하시구래. 낳은 사람도 부모지만은 기른 사람도 부모 못지않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다고? 야, 너 좋겠다. 그 우리 아버지가 널 완전히 인정한다는 얘기잖아. 하, 세월들 좋으시네. 야, 너 왜 또 시비냐? 시비? 이봐요, 잘난 아가씨. 우리 마담 언니 진짜 이모 맞아요? 네? 아니 이모 맞으면 어? 저희 동네 사람들하고 떼싸움 패싸움 할 때 말려야지! 네? 싸움이라고요? 지금은 끝났지만
아까 웃기지도 않았어. 어휴, 한솥밥 먹지만 정말 언니 너무해. 아, 창피해서 배달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편을 안 들지. 나도 편들 마음 없던데 뭘. 사실 언니가 잘못했고. 아이 봐. 이모. 웬 호들갑이야. 이모, 우리 여기 떠나자. 이모하고 나하고 지금 당장 여기 떠나자. 응? 자야. 난 아무래도 이모를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이해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떠나자고. 그럴 수 없어. 왜? 아직 복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도수 오빠 아버지와 도수 오빠 내를 더 괴롭히려고? 그래서 사과도 안 받아들인 거야? 그래, 이거 사. 어떻게 그따위 사과를 받아들이니? 할머니 생각해봐. 할머니? 무슨 할머니? 나를 바로 보지 않던 할머니? 나를 공원에 갖다 버리려던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왜? 너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제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너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누구 때문이라니? 또 나 때문이라고 할 거야?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모 이렇게 사는 거 나 때문이 아니야, 이모 때문이야. 이모 혼자 스스로 마음이 콩콩 얼어붙어서 그런 거야. 나 핑계 대지 마, 난 이모하고 달라! 아, 자기야! 자기야! 사람들이 다 날 보고 뭐라 그래도 넌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나 너 하루 종일 업고서 다리 퉁퉁 부어가면서 주방일 봐오면서 너 키웠어. 다방 내실에 너 눕혀놓고서 배달 갔다 오면서 마음이 조급해서 몇 번씩 자빠졌어 이거 사. 하루 이 집에야? 아냐고. 그래, 내 마음 꽁꽁 얼어붙었어. 안 얼어붙었으면은, 안 얼어붙었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멸시와 손가락질을 다 나 혼자서 무슨 수로 버텨. 어린 너한테 내가 하소연하니? 너 그러면 안 돼. 누가 뭐래도. 차이,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 나쁜 기집애. 안 돼, 이 나쁜 기집애. 아버지, 뭐 하세요? 어, 이제 오냐? 나무를 보고 있다. 난 오늘 난생 처음으로다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빌었다. 평생 남한테 잘못하지도 않았고 뭐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도 이 나무처럼 곧고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았을 것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아버지. 모르고 딱 시방에 나는 니그들한테는 이 나무처럼 당당한 내비인지는. 그럼요. 그럼요, 아버지. 자야. 아무 말 하지 마, 오빠. 그래. 그래도 힘내, 임마. 힘? 아니야, 난 지쳤어. 이제 겨우 스무 살인데 이렇게 힘들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는 혼자였으니까 그렇지.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자취도 혼자 하다 둘이 하면 훨씬 쉽잖아. 사는 게 자취인 건데. 똑같아. 다를 거 없어, 임마. 이모가 불쌍해. 안씨, 안씨, 고 좀 낮춰봐, 낮춰봐.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야, 이거 서운한데. 창립 총회나 마치고 나가면 안 될까? 죄송해요. 이모랑 약속을 해서. 그렇다고 할 수 없지 뭐. 저 월급은 나중에 이모한테 계산할 테니까 그리 알아요. 네. 그래, 그 뭔 이야기인가? 이모를 이해해 주세요. 아, 이해 그 뭐고 할 게 그 뭐가 있나? 혼자 이모를 잘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성격도 그렇고. 막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존경하는 바가 있어. 아주 대단하셔. 그래요. 대단하죠. 나이 19에 절 낳으셔서 20년을 키웠으니까요. 뭐요? 네. 전 조카가 아니에요. 이모 딸이에요. 우리 엄마라고요. 우리 엄만 미혼모였고요. 저 사생아였어.
쌓는 대로 가고 죄는 짓는 대로 가고. 받아요, 이 과소문서. 예? 이건 사기입니다.